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에 강팔팀이 이렇게 RFA 차시를 매수를 하고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요. 전일 시가총액이 5,520억입니다. 분봉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호가창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모습이고, 호가창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4%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400%까지 순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듯이 곧장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가에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다고 위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5,000원이 라운드 피겨인데 지금 19,000주 정도 걸려 있죠. 근데 지금 매수세를 보면은 이 25,000원을 뚫어주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순식간에 시장가로 이 물량을 다 가져가면서 추격해서 또 몇만 주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면은 금방 뚫어주겠지만, 지금 거래되는 형태를 보면은 힘이 약해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상승하는 패턴이 일반적이고요. 장 초반 기사입니다. 향후 하웨이항 매출액이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NH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수준까지 하락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이유에 대해서 5G 수혜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가 호황을 맞으면서 이제 이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과 화웨이, 여기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 5G 조기 상용화를 천명하고 화웨이, ZTE, 에릭슨으로 5G 장비 공급 벤더를 한정함에 따라 RFA 차시가 큰 수혜를 받게 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기존의 분석에 서도 언급했듯이 RFHRC는 화웨이 매출이 한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RFHRC도 영향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화웨이를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기업들을 활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영국의 ARM 같은 회사들이 화웨이한테 이제 공급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이 묶여있는 RFHRC도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코스닥 150 업종 차트와 같이 보면은 더 극명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여기 양봉이 나오는 두번 횟수가 똑같죠. RFHRC랑 코스닥 150 그다음부터 하락하는 그런 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날도 똑같고,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날도 똑같고, 이거는 이제 이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차트가 왜 똑같을까? 물론 시장 지수와 개별 주식 차트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근데 RFHRC는 그 이면에 공통점이 화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차트를 그리게 된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소스가 화웨이였던 거죠. 그래서 RFHRC는 화웨이랑 관련된 주식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고, RFHRC는 화웨이로 인해서 떨어진 겁니다. 저는 가끔 피보나치 조정대를 쓴 적이 가끔 있는데, 보면은 여기 고점 부근에도 이렇게 있고, 상승도 대략 이 정도까지 됐었죠. 그래서 조정대를 봤을 때 1, 2, 3, 3선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28,000원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지선인데 왜 여기까지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려보면은 대략 이제 2선까지 상승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여기 딱 저항선까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고점 부근이 다 저항선인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장 막판에 3시 9분쯤에 이렇게 한번 위로 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때 호가창도 보겠습니다. 2시 15분을 기점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다시 타고 있죠. 그만큼 기대감이 다음 날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 막판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누군가 큰 물량을 매수한다면은 곧장 추격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지만 빠르죠. 상당히. 그래서 지금 7,000주 정도를 여기 받친 것까지 하면은 대략 만주 정도를 받친 거고요. 그래서 당일 고점은 27,000원인데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렇게. 14%라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다음날에도 더갈것 같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 자리에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니라 다음날에 더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물량들이 여기서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700원이 저점이었는데 여기 자리죠. 이 저점 부근 이제 특징을 보면은 하락이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이런 자리는 이렇게 그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그어지다가 폭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한번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여기서 이렇게 푹 꺼지잖아요. 보통 이 자리가 저점이 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개인들이 여기서는 계속 버티어 보는 거죠. 여기서 버티니까 반등했어. 또 여기 버티니까 반등했어.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반등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이제 밑을 계속 치면서 다시 한번 또 저항 지지선을 깨죠. 깨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불안해지면서 갖고 있는 물량을 그냥 가격 상관하지 않고 던지게 됩니다. 그런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누군가 또 이제 싸다고 사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게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서 다시 반등해서 이 하락폭 다 지금 복구가 됐죠. 그래서 바닥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커야 되고 이게 투매거든요. 그래서 투매가 나와준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이 나오는 투매 호가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 후 다시 살짝 반등한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바닥을 찍는 시간은 21분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체결 강도는 53%로 매도세가 계속 많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등락률이 지금 13%죠. 신기한 거는 5월 28일 양봉도 14%입니다. 하락할 때 저점도 마이너스 14%고 상승했을 때 종가도 14%. 그래서 RFHIC랑 14%는 뭔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수 잔량이 더 많죠. 매도 잔량보다 밑에서 살려고 받쳐놓는 거고 위에는 이제 받쳐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조금씩 더 쌓이고 있고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는데, 1분 뒤부터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27분부터 다시 보고요. 28분에 마지막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반등합니다. 투매가 지금 나왔죠. 큰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1430주씩 두번 누군가 팔았고, 하락하는 와중에도 위로 사는 매수세가 보이네요. 이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조정 후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